방구방입니다. 응용하세요. 방구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방구방이 여러분들의 골프와 하루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야 방구방 보러 가자 라고 자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멤버십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방법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멋쟁이들이 입는다는 비스포크 데님 딱 착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고의 가성비, 요즘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는 이 빅토리 G 골프 장갑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옥 선생은 나이키 골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최고의 나이키 골프의 최애자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 풀스윙 제대로 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풀스윙을 제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딱 풀스윙 낮고 길게 쭉 빼갖고 가서 치고 이 풀스윙 뚝 하는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풀스윙과 방구방이 생각하는 풀스윙은 분명히 다르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쭉 놓은 상태에서 가고 쭉 스윙을 했을 때 이게 풀스윙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풀스윙은요 명확히 의도가 있어야 돼요. 가령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어프로치를 들었어요. 56도 어프로치 샌드웨지인데 여기에서 30m만 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쭉 가서 요 정도 30m 이거는 풀스윙이에요 아니에요? 풀스윙이에요. 왜 풀스윙이냐면 풀스윙의 의도는 내가 무조건 세게 치는 게 아니라 풀스윙의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의 딱 이 정도 사이즈인데 그대로를 다 쳤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풀스윙이 되는 거고요. 내가 의도한 것보다 작게 되면은 컨트롤 스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풀스윙의 느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필드에 모시고 나갔는데 우리 회원님들을 모시고 나갔더니 이 무조건 긴 클럽을 잡으면 세게 휘둘러야 되고 다 쳐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령 우리가 나무 밑에 들어갔어요. 나무 밑에 들어가면 컨트롤 스윙이긴 하지만 그때의 그 의도를 연습을 해봤더니 딱 요 정도까지만 치면 일단은 그쪽에 탈출을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을 가지고 가서 딱 요 정도만 쳤을 때 이거는 그 상황에서의 풀스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풀스윙하고 컨트롤 스윙을 나눌 때 골프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가령 프로들은 괜찮아요. 프로들은 괜찮은데 이게 풀스윙이다 컨트롤 스윙이다 하면 사람이 몸이 덜덜덜 떱니다. 여기에서 풀스윙이 아니라 컨트롤 하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망설임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스윙은 풀스윙이다. 다만 그 의도가 정확히 반영이 됐을 때가 풀스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 요 정도만 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남들이 볼 때는 이건 무조건 컨트롤 스윙이죠. 그런데 요 정도만 쳤을 때 내가 의도한 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철저하게 풀스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갑자기 뭐 왜 이병욱 당신이 이 스윙에 대한 정의를 갖다 왜 흔들어 버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고 제가 요즘에 필드를 엄청 많이 나가요. 저희 회원님들 모시고 근데 거기에서 어떤 목표의식이 명확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 스윙 크기를 세팅을 딱 끝내면 그 크기가 이제 풀스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중요한 건 아 나는 저 구간을 이렇게 해서 정복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예전에 제가 그 섀도우 트레이닝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의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 내가 그 스윙을 다 하려고만 노력을 하게 되면 내가 굳이 컨트롤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령 이 샌드웨지로 가면 막 이런 이게 아주 이렇게 이게 컨트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내 의도 자체를 여기에서 이렇게 이것까지 이렇게 이것까지가 땡기는 것까지가 내 풀스윙이라고 한다면 컨트롤이 아니라 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이런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컨트롤이라고 하면 몸이 굳어 일단 그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니까요. 옥 선생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스윙은 풀스윙이다. 다만 그 크기에 관계없이 내 의도가 정확히 반영된 상태에서
그 스윙을 다 했을 때 그 스윙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 스윙 크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띄우는 샷 할 때 대부분 막 뒷땅 치고 탑볼 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컨트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게 왜 컨트롤이야?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촥 요 정도 크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크기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섀도우 트레인이라는 건데 이건 뭐 아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이건 이제 옥스윙 5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걸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방구방이었습니다.